할렐루야. 오늘 시편 12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주는 그의 백성을 두르신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두르신다는 거예요. 이 두르신다,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 시온산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시온산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 곳,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면서 그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이루신 말씀은 견고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되신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흔들림이 없는 시온산이 되셨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오는 곳이요,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시온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성취,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한다, 주를 신뢰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만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그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내 명철,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하신 말씀, 그렇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는 말을 해요. 범사에 모든 길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모든 순간에 그걸 여러분 부르짖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 모든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외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나의 단 한 번 구원이시다. 선포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 시온산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니까. 그 십자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단 하나 나의 구원의 문이니까. 아멘.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길에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거긴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이다라는 거죠. 모래도 돌은 돌인 것 같아요.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니까. 하지만 반석, 대리석 것 같은 단단한 돌, 무거운 돌, 요동함이 없는 돌, 이 돌과 모래와는 차이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말씀에서 잘 아시지만 분명한 건 반석에 세운 믿음과 모래 위에 세운 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표현하죠. 근데 거울을 보고 거기에 뭐가 묻은 것을 알고 나가서 씻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울을 보고서도 곧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가 말하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들었어도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아 참 좋다 뭐 은혜가 된다 와 놀랍다 그러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연합되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행함을 말하고 있죠. 이 행함은 뭔가 행위로 뭔가를 하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뭐해요? 말씀을 받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라는 이 순종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명령이 되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은 아멘 하고 그 앞에 순종할 때 나는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는 죽고 없는 상태, 그게 아멘 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아이들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말을 듣는 거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자기가 금방 해놓고 나 안 했어 라고 말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금방 해놓고 언제 내가 그랬는데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찔림을 받게 됐고 그 찔림을 받았으면 그대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니까 순종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말씀은 명령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거나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거나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순종이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면 곧 하나님이 시험을 보낼 때 이 땅에 어떤 환란을 보낼 때 곧 그런 거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마라의 쓴물도 허락하시고 아말렉의 군사도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을 지나게도 허락하시고 물이 없는 상황도 양식이 없는 상황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2절을 보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매를 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은 한 번 그 정하신 것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보길 원하냐 할 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두 종류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네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바알에 절하지 않은 남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도 바벨론에서도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세운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신들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받아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성령이 나를 와서 돕고 천사가 나를 와서 도와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거룩한 길을 다시 가게 하는 것이지 회개할 마음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더 유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끔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혹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어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 말씀, 로마서 11장 22절에 나온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렇게 회개하면서 죄를 져도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인자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그 유혹의 역사가 더 죄를 짓고 죄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할 때 여기서 예루살렘이 서 있는 곳에 산들이 막 둘러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모두가 나와서 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산들이 둘러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세자들이 다 둘러서는데 그 권세자 앞에 둘러선 이유는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둘러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자들이 다 굴복하면서 하나님과 경배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말은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경배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 산들이 우리 주께 복종하셨으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똑같이 굴복함으로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실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에 정말 그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 했는데 그 능력이 십자가더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그 반석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가 능력이 내 것이 되어져서 모든 산들이 그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에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두른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생명 싸개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있고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 사람들에게 빛,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말씀이셨어요. 아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한 건 그만큼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그만큼 가득한 만큼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어두움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오직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어두움은 틈탈 틈이 없다 이 말. 생명의 능력이 그 모든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함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이 말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 말을 사울 왕에게 할 때 왜 이 말을 했어요? 아말렉을 다 도말하라 그랬을 때 그 중에 얼마는 내가 보기에 좋아서 놔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내가 뭔가 이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고 놔두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되어진 자는 어느 만큼은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육의 것은 다 진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모든 내 의지와 뜻에 관계되어지는 것들을 다 도말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철두철미하게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절대 순종을 하는 것이 제사와 예물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요.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찾아 봉독해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로 행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고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행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주고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늘 육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이 바로 기쁘신 뜻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이에 행함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시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스가랴서 2장에 측량줄을 잡은 자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측량줄을 잡고 뭘 하냐?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말해요. 그 2절에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그냥 예루살렘의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함으로 보십니까? 아니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곧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를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을 재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2장 5절에 이걸 왜 재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거를 잘 재고 불로 둘러싸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11장 1절에 똑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뭐하라 그래요?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측량을 할 때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주라.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겉사람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측량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갖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즉 내 안에 생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속사람, 이 속사람을 측량하신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전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나눔이 없습니다. 성소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금촛대와 떡상과 향단과 언약궤가 있죠. 우리 심령에, 우리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따라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그 성소, 그곳에는 대제사장 그가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 성소인데 내가 그 성소에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운행하는 자가 되어지죠. 하지만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서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지만 측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무슨 연단을 하고 뭐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맨날 읽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나다. 내 속사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그 상태, 주로 섬기고 그 주님 앞에 늘 함께하는 상태가 아닌 사람은 측량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런 사람들을 측량을 해서 불성곽이 되어 짓고 그 불이 둘러서 아무도 성소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방인이 이 뜰을 짓밟을 그때에 환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내가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소신앙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그걸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주님 안에서 3년 반 42개월 동안에 42달 동안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때에 정말 내가 성소신앙이 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두르신다고 한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생각한 그 불성각이 지켜줄 거라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말이죠. 3절 말씀을 보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규라고 한 것, 악인의 막대기.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가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규는 왕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악인들이 가진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의 땅에서는 그들이 가진 그 구역이 있어.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하셨어요. 불성각으로 딱 두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놔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성소와 바깥들과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악인들이 그것을 짓밟아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구역에서는 권세를 누리지만 결단과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두신 곳에는 그들의 권세가 손을 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에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그들이 그들을 만질 수 없도록 죄악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 의로 사는 자요 그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보다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죄의 길에 몸을 담지 않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짐짓 죄를 짓는다면 다시 회개할 일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미혹을 받아 육체가 연약한지라 죄를 짓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짐짓 죄를 짓는 건지 잠깐 미혹을 받아 속아서 육체에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건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거든요. 회개를 하면 진정으로 애통하는 회개가 나오거든요. 왜? 내가 죄에게 져서 또 이와 같이 더럽혔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소에서 나와서 바깥에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쳤다. 육체의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순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 성소에서 끌어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 우리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면서 조금씩 변화받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성전이 너무 무너져 있고 너무 더럽혀져 있어요. 그 성전을 성령님이 지금 깨끗이 씻기고 무너진 것을 세우면서 다시 재중건을 하고 있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재중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중건이 되어지고 나면은 불성곽을 둘러서 누구도 침범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리 성소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주님이 이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다 짓밟도록 내어줄 때 여러분 지금이 이미 시작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외적으로 믿는 자들은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내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느냐 참된 신앙인으로서 내가 성숙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내 심령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은 빼앗기지 않고 있고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택한 자도 삼키려고 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언하는 자들이 가지 말라 띠를 갖다 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근데 주님은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할 만큼 그 길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왕들 앞에 설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태웠지만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 배를 그냥 띄우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대로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생각 선장의 그 노하우를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 괜찮다 한 선장의 말을 따라 나갔지만 결국은 풍랑을 만나 막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거는 신랑을 그냥 만났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는 행보에는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를 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한 거죠. 바울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나머지도 다 죽겠지만 근본 요인은 바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 선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지키시고 바울로 말미암아서 바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이적 바울이 떡을 떼서 나누어 주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의 수가 자그마치 276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울로 인해서 그 떡을 먹고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안 믿게 됐는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목숨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함이 없이 내가 가는 그 믿음 그 모든 길에 그냥 순종하면서 간다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 보니까 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자에게? 선하고 정직한 자. 선하고 정직합니까 우리가? 아니요. 우린 선하지도 않고 우린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주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속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영, 새 영 그걸 부어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의 굳은 죄의 마음은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씻겨져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때 선하고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셔서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에 속한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께 받게 되어진다는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께 받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선한 자, 정직한 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은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주면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 수도 있고 그가 가자고 하는 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나의 구원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본 게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14장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기서 여자라는 건 세상의 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결한 자라.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로 어디를 가든지 목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보고 그분이 가는 길을 가면서 그분이 어디를 가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말이에요? 첫 부활에 예수님께 동참되어진, 부활에 동참되어진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들은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어디에? 그 입에.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 거짓이 없으니 그 마음은 당연히 정결하죠. 거짓이 없는 마음이 거짓이 없는 입술이 되어지게 하니까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14만 4천인 거예요. 이 성소 14만 4천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니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회개된 심령, 늘 말씀에 지배되는 심령, 늘 주님을 따라 사는 심령, 그런 사람. 자, 5절에 보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굽은 길이라는 건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길을 말해요.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 이거 다 뭐예요? 빗나갔다. 바른 길이 아니라 정직한 길이 아니라 빗나갔다.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바른 길에 서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지혜들은 다 삐뚤어지고 굽어진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굽은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건 다 굽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지혜로 풀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성령이 주신 영감으로 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굽은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 뿐인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굽은 길은 바로 빗나간 길. 뭔가 같이 가는 것 같아더라도 그것은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단이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는 이단만 이단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그 또한 이단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굽은 길을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도 그 전에 그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 안에도 역사를 했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운 길을 가다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아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달라요? 교회를 다니느냐 절을 다니느냐 차인가요?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다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 위에는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께서 둘러주시기 때문에, 보하여 주시기 때문에, 불성각으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불성각이 어디에 둘러졌어요? 에덴 동산에 불을 둘렀어요. 화염검을 둘렀어요. 그래서 죄 진 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사람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죠. 그 안에서 행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듣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그런 사람은 뭘 말해요? 둘러주신다. 화염검으로 둘러주셔, 불성각으로 둘러주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영이 함께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미혹해서 그 길을 가게 해서 껍데기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어도 심판에 이르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를 경각시켜요. 주님은 측량줄로 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입술이 어떠한지 줄로 재고 계십니다. 이 줄로 잴 때에 나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뜰에 거하는 신앙이냐, 성소에 거하는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인 법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늘 그러한 심령이냐 아니냐. 껍데기에 신앙인 우리 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의로 여겨서 그 의 안에서 행하고 그 생명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육의 것은 열심히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온산이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그 말씀을 보좌로부터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진실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각과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라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예수님 나를 속량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외적인 모양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측량줄로 재게 하실 때에 성소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짓밟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불성각에
노인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옵니다. 아버지여,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심령의 흔들림도 요동함도 없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 오직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 안에 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의 흔들림도 두려움도 염려 걱정도 없이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으러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